안녕하십니까. 예수가족교회 김신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집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보잘것없는 저의 그동안 살아온 발자취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1997년에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기 전에 그동안 살았던 주소지가 나오는 그 서류를 한번 떼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얼마나 많이 다녔던지 앞에 한 페이지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뒷면으로 넘어가서 뒷면에서도 그 많은 칸들 가운데에 한두 칸만 남겨 놓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닌 것을 동사무소에 제대로 만약에 신고를 했더라고 한다면은 아마 두 장은 충분히 채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아기 때 일은 물론 뭐 거의 기억에 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중간에 긴 복도가 있었는데 그 복도가 유난히 길고 컴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간혹 가다가 아파트 당시에 문을 많이 이렇게 열고 살았는데요.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어느 집에서 TV를 보고 있으면은 복도를 걸어가다 말고 그 문틈 사이로 TV를 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오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마당이 좀 넓어서 정원에 피어있던 코스모스 그리고 이렇게 등나무가 가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정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달리 제가 개울가를 좋아해서 물고기를 잡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아마 한두 시간 쪽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 물고기를 잡고 나왔더니 다리에 뭔가 시커먼 것이 붙어있길래 진흙인 줄 알고 했더니 뭐가 물컹한 겁니다. 바로 거머리죠. 그래서 거머리가 다리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었던 이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후에 결국은 이제 부모님의 고향이었던 진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민학교를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집 바로 옆에 또 강이 있었습니다. 물하고 좀 인연이 있네요. 여름 내내 이제 덥고 그러니까 강가에서 친구들과 수영도 하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한 곳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진주 내에서도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었고 결국은 그 결과 진주 시내에 있는 세 곳의 국민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교사를 선생님을 이제 하시게 되어서 거창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창에 도착한 지가 얼마 또 되지도 않았고 친구도 이제 간신히 사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온 가족이 갑옥면이라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비포장 도래였고 태어나 가지고 처음으로 비포장도를 보았고요. 수업 도중에 산에서 노루가 내려와서 이 운동장에서 놀던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곳에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던 면에서 하나밖에 없던 갑옥중학교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졸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앞으로의 앞날과 교육적인 그런 안목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다시 거창으로 가라고 그래서 거창에 있는 또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도 이사를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런 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제발 한 곳에서 대학을 학교를 다녀봤으면 좋겠다. 제발 한 학교에서 다니면서 친구를 좀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고등학교는 이제 진학을 해서 한 곳만 다니게 됐고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사를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서울로 올라와서 혼자 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로서의 본격적인 제 개인적인 삶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는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입생들에게 1년간 1학년들에게 이제 살게 해줬는데요. 2학년이 되면은 아무래도 기숙사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신입생들에게 주기 때문에 자리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기숙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숙집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숙집에 들어가서 또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또 여러 가지가 있고, 아, 하숙집 아주머니 눈치 보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그 후에 다시 또 자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자취 생활을 하면은 또 많이 이렇게 굶게 되죠. 밥을 제대로 안 해 먹게 되니까요. 그 이후에 또 다시 고시원에 들어가서 또 있어 보게 됐습니다. 아, 고시원이 얼마나 작던지요. 한번 누웠더니 정말 다리 한번 제대로 뻗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곳에서 있어 본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학 내내 한 학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 방학 동안에 또 새로운 거주지를 정해서 또 이사를 가고 또한 학기가 마치면은 그 다음 또 다른 곳을 찾아서 옮기는 그런 삶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갔더니 너무 여름이 되니까 지나치게 덥더라고요. 모든 열을 다 받게 되니까 밤에 더워서 잠을 잘수 없을 정도로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반지하로 가서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름철 장마철이 되니까요. 온 방안이 꿉꿉하면서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은 곰팡이가 피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옆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공장 옆에서 살아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자주 다니게 되면서 나름대로 제가 스스로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 이 세상에서 내 집은 어딘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가야 될 고향은 어디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오랫동안 거주할 곳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아,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미국에 와서도 많은 주재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도 2년 내지 3년마다 미국에서 물론 살기도 하지만 한국을 다시 들어갔다가 초창기에는 아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등으로 특별히 외교관으로 사시는 분들, 굉장히 이사를 자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녔던 그 부모님을 어릴 때는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이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깨닫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면으로 봐서는 또 감사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 생활을 잠시 하다가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학 준비를 하게 되었고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 무대가 한국에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드디어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미국에 와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도착을 해서는요, 2, 3개월 정도는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교회 후배 하나가 자기 혼자 산다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또 가서 몇 개월간 같이 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숙사에 드디어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기숙사를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한 학기를 지냈더니 제가 이제 당시에 메스터 디그리 석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기숙사 살고 있던 기숙사를 학부생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서 그 학교가 밖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된 기숙사로 옮기라고 해서 그것으로 이제 다시 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저에게 주어진 방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방 안에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은 주로 거실이 넓었기 때문에 거실에 나와서 잠을 잤습니다. 조금 이후에 학교에서 좀 넓은 방이 나왔다고 그쪽으로 또 이사를 가라고 해서 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또 원베드룸 기숙사를 배정해 주셔서 기숙사 다시 원베드룸 기숙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또 이렇게 지속을 하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룰상 또 미국 주택법상 자녀가 둘일 경우에는 투베드룸으로 또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또 투베드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학위 논문 시험 컴스 시험을 갖다가 이제 앞두고 있던 굉장히 바쁜 때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학교에서 또 이사를 가라고 그래서 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큰 교회에서 사역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근처로 와서 있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해서 다시 교회 근처로 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회가 여러 채의 사택을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사택이 한 곳이 빈 곳이 있으니까 사택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해서 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살다가 박사학위를 마치게 된 이후에 잠시 제가 이제 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두 곳에 두 번에 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고민 끝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자녀들 교육 문제가 굉장히 저희 가정에 또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후에 결국은 당시에는 제가 뉴저지에 살았지만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뉴저지는 동부에 있지만은 또 서부 쪽인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만 네 번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하도 부모님들이 이사를 많이 다녀서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들 둘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두 아들이 이 못난 아버지를 만나는 바람에, 못난 이 부모를 만나는 바람에 국민학교만 다섯 곳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측은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라는 단어만 생각나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많은 기독 제목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발 이제 제발 그만 좀 이사 좀 다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하루는 어떤 특정한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무슨 단어였는가 하면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을 떠나서 이것저것 좋은 곳을 구경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여행객이란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나그네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구절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오래 살면은 80이요, 92요, 100살 정도까지 아마 살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아마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 이 인류 또 기독교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많은 믿음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소개하면서 살았던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정말 광야를 떠도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브라함이 먼저 아내였던 사라가 먼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딘가에 이제 묻어야 되겠죠. 마침, 당시 이제 사라가 죽었던 지역에서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아내를 그곳에 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이곳저곳 떠돌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 이제 요셉이 있고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당시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가족과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왕이 이 야곱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가 서게 되었을 때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멋있는 많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1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조차도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숱한 곳을 떠돌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야곱이 누구보다도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양을 먹이다가 풀이 떨어지면 또 텐트를 걷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끊임없는 그런 반복적인 이동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결국은 야곱 때문에 이집트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쓰셔서 결국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전체 온 민족조차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왕 중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다름없이 제 삶은 나그네처럼, 저는 제 삶을 나그네처럼 보냈습니다라고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은 정작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며 숨어서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왕조차도 제 삶은 우리 조상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다윗왕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만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삶에 대해서 구약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슴이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여우도 굴이 있구나. 산에 올라갔더니 여우들도 자기 동굴이 있어서 밤이 되면 그곳에서 자고 그곳에서 사는구나. 그리고 저 하늘을 날아다니는 숱한 새들이 있는데 저 새들도 밤이 되면은 거처가 있어서 그 둥지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나 이 땅에 인자로 온나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백인 친구들을 여러 이제 사귀게 되고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 친구들은 저에게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언제 한국에 돌아갈 거야? 하고 저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 나 여기서 살려고 여기로 온 거야 라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친구도 있지만은 그 말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다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니? 라고 저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태어났던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또 그곳에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제 고향일까요? 한 번은 미국에 이제 온지 정말 오랜만인 10년이 지나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국을 떠났을 때에 어머니가 살고 계셨던 지역에서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셔서 그곳에서 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머니 살고 계시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그곳에서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낯설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추억이 있던 이제 국민학교가 있던 쪽을 이렇게 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요. 제가 살았던 그집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마음이 참 찡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미국에 오기 전에, 그래도 한국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곳은 저에게는 서울인지라, 또 서울 이곳저곳을 또 가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디를 가더라도 제 흔적이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곳이 내 고향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막상 찾아가 보았지만 시골도 제 고향이 아니요. 서울도 너무나 저에게 낯설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가 내 고향인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집이 있으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 집은 어디인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간혹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여행지를 많이 이렇게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좋은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곳을 보고 또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또 호텔이나 모텔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행을 뭐 3박 4일, 뭐 4박 5일 이렇게 떠나게 되면요. 마지막 날 이제 이렇게 여행이 끝날 쯤이 되면은 마음속에서 아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 언제 집에 가? 하고 저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여행이 끝나게 되면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지라는 것은 잠시 거치는 곳이지 계속 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늦은 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를 마치거나 직장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나 혼자만이 갈 곳이 없어서, 아이고, 나 오늘 밤 어디서 지내지? 그제서야 자기가 잘 곳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아마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의 삶을 그리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그네의 삶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다 살아가는 이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외국인의 그런 삶이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집,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언젠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0% 맞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직 하나 맞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100%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빨리 떠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떠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언젠간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집안에서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죽으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 돌아가셨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로 돌아가신 것일까요? 돌아갔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무엇일까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어디로부턴가 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삶이 끝이다.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삶은 없다. 다른 세계는 더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무의식 중에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죽게 되면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시골에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자기 집에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저에게 토끼를 한 마리 줄까라고 물어보길래 그럼 토끼 한 마리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친 후에 그 친구를 따라서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뭐 차를 타고 가지 않았죠. 이제 산을 넘어서 산길을 타라서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멀든지요. 1시간 반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그 친구 집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 친구는
국민학교 6년 내내를 아침 1시간 반, 학교 마치고 나면은, 오후에 1시간 반을 걸어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도착을 해서 친구하고 좀 놀았죠. 노니까 그 친구 어머니가 이제 저녁을 먹으라고 그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니까 좀 깜깜해지는 것을 봤어요.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토끼 한 마리를 바구니에 담아 주셔가지고 토끼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집을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가 이제 조금 깜깜해지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내려다 보니까 완전히 깜깜해지게 된 겁니다. 깜깜한 밤에 험한 산길을 따라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당시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온갖 귀신, 그리고 온갖 여우 생각이 다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하필이면 또 내려가는 길에 무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 무덤가를 또 여러 번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토끼를 든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다른 손에는 길가에서 돌멩이를 이렇게 주워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서 부시럭 소리가 나면 집어 던진 거예요. 내려가다가 저기에 뭔가 큰 것이 보이면은 막 돌을 또 이렇게 집어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 정신없이 하여튼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가지고 불빛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요. 제 손하고 다리를 봤더니, 정말 손과 다리가 그냥 피가 그냥 철철철철 여기저기서 찢어지고 까여가지고 피가 이렇게 났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무섭고 험난했는지요, 당시에. 그런데 제가 왜그 깜깜한 밤에 그 무서운 곳을 통과해서 왜 어디론가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이 제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간혹 동물의 왕국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연어, 우리가 맛있게 잘 먹고 있는 연어가 있죠. 그 연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한두달 전에 봤는데 연어가 또 나오면은 어떨 때는 연어 그 프로그램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저에게만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연어가 태어나서 고향으로 나중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저에게 큰 감동을 저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어는 바다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굉장히 얕은 그런 개울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에서 깨어나서 굉장히 작은 이제 치어로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새끼 시절을 갖다가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 연어들이 그 작은 그 개울가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바다, 어떻게 보면 큰 야망, 이제 젊은 시절이 됐기 때문에 큰 야망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을 그 정말 태평양, 대서양 등등의 큰 바다를 떠돌면서 자신의 꿈과 뭐 야망, 그래서 젊은 시절을 그곳에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어들이요, 아마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마감할 때가 갑자기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연어들이 떼를 지어서 어디론가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태어났던 바로 그 작은 개울가였던 그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어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갑자기 어느 곳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인간들이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바람에 댐들을 이렇게 건설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 내려올 때는 댐이 없어서 쉽게 내려왔지만 이제는 올라가려고 했더니 댐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연어들이 댐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까? 제가 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에 보면은 연어들은 그 댐에도 굴하지 않고 점프해,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10번을 해보고, 수십 번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수백 번의 시도를 해서 결국은 그 작은 댐의 둔턱을 넘어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가는 길에 고난이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가는 도중에 이렇게 봤더니요, 갑자기 큰 독수리들이 발톱을 이렇게 하고 하강을 해서 연어들을 이제 덮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독수리만 그들을 노립니까? 갑자기 큰 곰들이 물 가운데 버티고 서서 올라오는 연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잡아먹히고 어머 나 무서워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류로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이제 자기 덩치에 비해서 이 개울가의 물이 수면이 너무 얕은 것이죠. 그래서 수영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져서 온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게 됩니다. 자, 아프다고 그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본인이 태어났던 바로 그 고향, 그곳에 도달하게 되면은 암컷들은 알을 낳게 돼 있고 수컷들은 정액을 거기에다 뿌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한낱 미물의 미물이라고 생각되는 이 연어조차도 자신이 태어났던 곳, 그것을 잊지 않고 죽을 때가 되면은 그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그곳으로 목숨을 걸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간보다도 못하다는 이런 정말 물고기조차도 뭔가를 그리워하고 본능적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 과연 그러면 우리 인간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거쳐할 그런 고향, 즉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은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잠시 살고 거쳐가는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끝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태어났던 곳이요, 결국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야 될 곳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50여 평생을 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 특별히 우리가 또 본향 가는 길, 그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향 가는 길이 험하고 여러 가지 시험드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살다가 보면은 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질병을 가질 때가 있고 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할 때가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또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곳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향 가는 길을 정말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본향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